여러분, 지금부터 기내 안전을 위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수화물은 좌석 아래와 머리 위 선반에 보관해주세요. 좌석 벨트 사인이 켜지면 벨트를 매주시고 풀 때는 덮개를 올려주세요.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지더라도 항상 벨트를 매주세요. 비상구마다 안내 사인이 있으므로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비상구는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손잡이를 돌리거나 올려서 열어주세요. 비상시에는 비상구까지 유도등이 켜집니다.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는 비행기 모드로 바꿔 사용 가능합니다. 단, 승무원의 요청 시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좌석 틈새로 빠져 압착될 경우 파손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승무원에게 말씀해주세요. Yo, 지금부터 잘 들어. 구명복은 좌석 또는 팔걸이의 아랫부분. 머리 위에 붙어 입고 버클을 기운 담그는 몸에 맡겨줘요. Yeah, 붉은색 손잡이 당기면 부풀어. 주문이 부풀지 않는다면 공부관을 풀어. 구명복은 비상구 앞에서 탈출 직전에 부풀려주세요. 비행기가 바다에 내리면 탈출 미끄럼틀을 구명보트로 사용합니다. 비상구의 위치는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혈압에 이상이 있으면 선반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마스크를 잡아당겨 코와 입을 완전히 덮고 끈으로 고정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착용한 후 도와주세요. Let's go, baby. 기내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 행위, 이륙 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주시고 테이블이 제자리에 있는지,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확인해주세요. 앞좌석 등받이 속에 보관할 수 없는 큰 전자기기는 좌석 하단 또는 기내 선반에 보관해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좌석 등받이 속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